자, 이거 수업하는데 한 25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집중해서 보고 복습만 하고 오늘 끝내줄 테니까. 알겠어? 오케이? 자, 봅시다. 선생님이 해석해줄 테니까 어법상 어디가 틀린지만 봐봐. 자, 성공은 발생된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단지 포기하지 마. 자, 문법적으로 어디가 틀린 거예요? is happened가 틀린 거죠. 자, 왜? happen 뜻 자체가 발생되다야. 발생되다. 그지? 그럼 되다라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되다. 당하다, 되다. 수동태의 느낌 있잖아. 그지? 자, 근데 이 happen은 얘 뜻 자체가 발생되다야. 그러니까 얘는 뭐 안 쓴다? BPP를 안 쓴다. 그러니까 요거를 지우고 뭐 happens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죠. 그죠? 여기 시제가 is라고 치면. 오케이? 바꾸면 여기까지는 필기하면서 따라와. 바꾸면서 본인 스스로. 기본 문법 사항이야. 선생님 완태 시험지를 봐야지 아는데 문법 기본적인 거 맞았나 틀렸나를 봐야 되는데. 선생님 저거 뭐 써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해픈이랑 똑같은 단어가 또 뭐도 있어요? 아커라는 단어도 있죠? OCCUR 그치? 이것도 BPP형의 형태가 안 쓴다. 발생되다니까. 이 뜻 자체. 자, 이런 거는 이제 선생님 문법 학교 나올 때 할 거야. 지금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 해석해 줄 테니까 또 어디가 틀렸는지 보세요. 자, 아이들은 불안하게 느낄 수 있대. 새로운 환경에서. 자, 문법적으로 어디 틀렸죠? LI. 자, 여기 LI 쓰면 안 되죠? 왜?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지만 여기는 보어 자리야. 그지? 그러니까 부사 쓰지 않는다. 자, 요거 잘 모르겠으면 요거 한번 보세요. 특히 민호. 다른 친구들은 몇 번 이거 방학권 했던 건데 한번 봐봐. 자, 요거 한번 해석해봐. He looks happy, happily. 그는 행복해 보인다. 그래, 행복하게 보인다. 그지? 네. 해석상으로는 해피해요, 해필리요? 행복하게 보인다니까. 피. 해석상 식으로. 아, 해필리. 해필리죠. 행복하게. 네. 얘만 따지면 얘는 행복한이고 얘는 행복하게잖아. 예. 이해돼 안 돼? 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보어라는 개념이 들어간단 말이야. 자, 보어는 가려보세요. 룩은 뜻이 뭐야? 보다. 보다예요? 아니요. 보다? 보이다. 보이다죠, 보이다. 아, 예. 자, 그는 모모로 보인다. 그지? 그럼 모모가 없으면 이 문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죠? 마침표 찍을 수 있어, 없어? 찍을 수 있어요. 그는 모모로 보인다는데 뭘 찍을 수 있어? 그는 보인다. 진짜 눈치 없다. 이러면 씨부럴 한마디만 뇌에 걸치지 않은 말 하면 뒤져. 정준하처럼 눈치 없게 행동하면 뒤져. 알겠어, 모르겠어. 뇌를 거치고 말을 하세요. 걸치고요? 입에서 그냥 튀어나온 대로 그냥 여기서 튀어나온 대로 하지 말고. 알겠어? 뭔 말이야? 알겠어? 예. 뒤져. 아버지 몇 살이에요? 몇 년생이야? 아, 쌤보단 젊어요. 그러니까 몇 년생이야? 79. 79야? 뒤졌어. 뒷조사에서 아버지한테 연락해가지고 선생님 어쨌든 선생님 씨가 남한 거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그럴 거야. 아버지 만나면 어떻게 할 건지 알아? 싸지 먹으러 할 거예요. 어? 어떻게 할 건지 알아? 어떻게요? 저 새끼 내가 패는 거 인정하면 내가 계속 가르칠 거고 패는 거 안 되겠다 그러면은 빨리 선택하시라고 할 거야. 알겠어? 자꾸 그러면 알지? 신경 잘 쓰세요. 여기서 자 보세요. 자, 그래서 보어라는 개념을 하면 선생님 보어하면 예문 떠오르는 게 이거잖아. She is beautiful. She is a doctor잖아요. 그죠? 네. 보어가 뭐야? 그녀는 모모다야. 이 모모가 없으면 마침표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보충해주는 말이 보어란 거야. Beautiful은 품사가 뭐야? 아름다운이라는 형사. Doctor는 명사죠? 그래서 보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나 명사가 올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는 모모로 보인다. 모모가 없으면 마침표 찍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뭐가 필요한 자리야? 보어.
그러니까 해피를 써야 돼. 근데 이 문제가 문법 문제로 우리나라 문법 문제로 나오는 이유가 뭐다? 해석은 모처럼 되니까. 부서처럼 그지? 행복하게로 되니까 이해되죠? 예. 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feel이 나왔지만 자, 요 보어 자리의 동사가 기본적으로는 비동사인데 여기서도 feel은 비동사처럼 쓰인 거잖아. 그죠? 근데 비동사 말고도 뭐도 있어요? go, get, run, come 그다음에 또 뭐 있죠? turn 뭐 여러 가지 있죠? 자, 이런 것도 다 가다, 얻다, 뛰다, 오다, 돌다 이런 거지만 뒤에 뭐 올 때는 형용사가 올 때는 뜻이 뭐예요? 뭐뭐로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기억나 안 나? 나요? 어. 졸려 원태? 안 돼. 저 졸리면 빨리 적어. 이런 거 적어놔. 계속 한 번씩 생각하면서. 적어요. 적어. 거기 문 좀 열어놔. 근데 여기를 열면 벌레가 날벌레가 들어가서. 어, 그래 거기도 열고 여기도 열고 좀. 자, 지금 들으면서 계속 문법 기본사항들이에요. 아, 이번에 문법 문제 만약에 자기가 다 알고 풀었으면은 알겠지만 선생님이 나온다라고 하는 나만은 이제 그 문법 포인트가 따로 있었지만 완태는 뭘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어. 저기도 신장도 문법 문제 보면 선생님이 나온다라는 거 다 나와요. 알겠어? 그러니까 하나하나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라고. 계속 여러 번 보고 이해하고 최종 여러 번 써보고 문법 문제 풀어보고. 네,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도 해석해 줄 테니까 어디가 어색한지 봐봐. 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너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박식하게 만든다. 자, 어디가 틀렸어요? 완태가 얘기해봐. 완태 좀 멘탈이 나가고. 머리 아파? 더워서? 더워서 이게. 자, 역사를 공부하는 것은 너를 더 똑똑하게 만든다. 박식하게 만든다. 어디가 틀렸어요? 에라이. 자, 여기도 뭐예요? 자, 아까는 이 형식이었고 지금은 뭐야? 오 형식이지. He made her beautiful이죠. 저한테 말해줘. 이제 저한테 박식하지 못해요. 아, 그런 걸 말하면 어때? 아니, 어떻게? 자, 못 들었잖아. 그는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다잖아. 그지? 자, 여기도 아름답게라고 해석되지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자리죠? 그러니까 얘도 보어자리니까 뭐 안 쓴다? li 안 쓴다. 이 내용이잖아. 애초에 기본 문법이에요. 기본 문법. 그래서 여기 li x 해놓고. 자, 61번 해석해줄게. 자, 2시간 걸은 후에 우리는 마침내 해변에 도달했다. 자, 예은아 어디가 틀린 것 같아? 자, 다른 친구들은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왜냐면 자, 애시 틀렸어요. 애시. 자,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X보단 쳐놓고 봐봐. Enter into the room Mary with Jane 그 다음에 discuss about the issue야. 자, 이거 볼까요? 그 방으로 들어가다. 제인과 결혼하다. 그 이슈에 대해 토론하다야. 그죠? 자, 근데 이런 거 있으면 우리말이랑 지금 되게 잘 어울리지? 자, 근데 이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여기서 이제 목적어라는 개념 우리 한번 다시 정의할 필요가 있어. 자, 목적어는 우리가 을이라고 해석한다고 배우잖아. 근데 목적어는 원래는 이 동작의 대상이야. 자, 들어가는데 그 대상이 뭐예요? 방. 결혼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야? 제인. 토론하는데 그 대상이 뭐야? 그 이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을을이라고 해석이 안 되더라도 목적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암기하는 부분이야. 수능에선 더 이상 안 나와요.
자, 그래서 요 61번 옆에다가 요거 한번 다시 적어 놓고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암기라고 이거. 알겠지? 여기서 암기라는 건 수능에서 안 나온다는 거야. 그냥 외워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신이라고 이렇게 적어 놔. 알겠지? 그러니까 뭐 이해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야. 암기해야 되는 겁니다. 너한테 이거 보고서 왜 적국지 볼까봐 그래? 아니요. 선생님은 적국지 볼까봐 여기 니플 패치를 붙여요. 적국지가 하도 도드라져서 살찌고 살이 어디서 봐요? 인터넷. 아 그래요? 니플 패치. 니플이 뭐예요? 니플. 진짜 붙였어요? 니플. 적국지가 니플이잖아. 니플 패치. 아 적국지 패치예요? 몰라 선생님도 20대 때는 이게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엄청 두드러졌어. 그래가지고 좋은 거예요 아주. 안 좋은 거지 이 새끼야. 살찐 건데. 아니 저 살 안 쪄도 뭐 그거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자 65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 풍산에서 음범으로 나왔던 거예요. 자 선생님 해석해 볼게 한번 봐봐. 쌤 응. 아 저 화장실이랑 갔다. 자 이거 다 적었어요? 예. 자 이거 해볼게. 그리고 자 먼저 이걸 적어볼게. 우리 요 개념을 먼저 알고 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라이라는 게 거짓말하다는 뜻이 있죠? 예. 자 그때는 규칙동사야. 라이드 라이드 라잉. 자 I로 끝나는 거는 ing 붙일 때는 얘를 y로 고치고 ing를 붙여줘야 돼. 이것도 한 번은 외워줘야 돼. 지금 이해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우리 가이가 뭐야? 죽다잖아. 그 다잉 메시지라고 하죠? 다잉 메시지. 오케이? 예. 이거 봐, 이거 봐. 여기를 열면 알타리 같은 게 있어. 거기를 열어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규칙동사니까 빼고 라이라는 게 있고 레이라는 게 있어. 자, 라이는 자동사고 레이는 타동사예요. 자, 라이는 그래서 변형이 어떻게 되나? 라이, 레이, 레인. 레이는 레이, 레이드, 레이드. 여기는 똑같겠죠? 라이, ing. 여기는 원형에다 ing가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도 외워줘야 돼. 자, 근데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 기준이 뭐지? 자동사, 타동사. 당한 거? 자, 자동사, 타동사. 그거는 이제 능동태, 수동태. 능동태는 주어가 한 거, 수동태는 주어가 당한 거. 그걸 능동수동이라고 하고.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 기준 알아둬야 돼. 뭐냐면 뭐뭐를이에요. 뭐뭐를에 해당되는 게 뭐야? 목적어.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냐, 목적어가 필요 없냐. 이해됐어? 예. 자, 그러면 봐봐. 레이는 여기서 뜻하면 뭐뭐를 놓다예요. 놓다. 알겠어? 그럼 라인은 뜻이 뭘까요? 주어가 눕다? 그래 이거는 자 눕다로 해도 돼. 눕다. 눕다로 하면은 자 얘가 라인은 눕다야. 만약에 눕다 그럼 얘는 뜻이 뭐가 될까? 그쵸? 뭐뭐를이 붙어야 되니까 눕히다가 돼야 되겠지. 이거 이해돼 안 돼? 자 이건 봐봐. 어떤 남자가 눕다야. 뭐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주어가 눕는 거야. 주어가 눕는 거.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걸 무슨 동사라고 한다고 이해하나? 자. 근데 목적어가 필요한 건 뭐뭐를이 붙어야 된다고. 알겠죠? 그럼 얘는 뜻이 뭐가 되는 거야? 뭐뭐를 눕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예. 됐어? 이해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예. 우선 이거를 이해해야 돼. 자동사, 타동사라는 개념. 이거 외우는 건 그 다음 문제. 됐지? 네. 자, 그럼 이제 여기를 볼까요? 나는 지난밤에 깨어 있었다야. 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요. 자, 안태야. 여기가 틀린 거야. 어떻게 바꿔야 돼? 요거 참고해서. 깨어 있었다. 그냥 있었다잖아. 나는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면 누워 있었다 이거잖아. 네. 그죠? 예. 그럼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이 라이드가 틀린 부분이야. 어떻게 바꿔야 돼? 여기 보고. 네. 그죠? 레이?
어, 레이죠, 레이. 맞지? 자, 지금 나는 누워 있었다. 이 부분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난 밤이니까 요거의 과거인 요거를 써줘야 되죠. 요거. 요거를 뭐로 바꿔야 돼? 레이로. 요거 이해돼 안 돼? 연이 이해돼 안 돼?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신에서는 요거랑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기본적으로 요 틀을 먼저 외워야 되고 이 자동사, 타동사 개념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이거 적어놔. 이것도 옆에다 적어놓으세요. 주사 적었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똑같은 개념 요거보단 조금 더 쉽지만 요 밑에 문제 때문에 한번 볼게. 자, 얘도 rise라는 게 있고 raise라는 게 있어. rise는 자동사예요. 얘는 타동사고. 자, 선생님 한번 더 물어볼게. raise가 뭐뭐를 올리다야. 오케이? 그럼 rise는 뜻이 뭘까? 예은아, 이거랑 비슷하게 해서 적으면 태양이 오른다. 오르다죠. 오르다. 뭐뭐를이 안 붙는 거라고. 이게 자동사라고. 이거 이해돼 안 돼? 지금 해석 적은 거 이해돼 안 돼? 민우 이해돼? 네. 원태? 자, 그래서 얘는 변형이 어떻게 되면 rise, rose, risen. 얘는 규칙동사예요. raised, raised. 자, 이거보단 좀 형태가 외우기 쉽지? 네. 알지? 그래도 이제 똑같은 개념이라 이거야.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67번. 지금 이 문제니까. 자, please raise your hand. 자, 너의 손을 올려라. 너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자, 어디가 틀린 거야? Rise. Rise로 뭐로 바꿔야 되죠? Raise. Raise로 바꿔야 되죠. 뭐뭐를 올리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알지? 예. 지금 이해하면 돼, 이해? 예. 자, 그 다음에 볼게요. To express, 자, 해석해줄게. 잘 들어. 어디가 틀렸는지 너희들이 발견해야 돼. To express feeling, 자,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은 a good for your mental health. 너의 건강에, 정신 건강에 좋다야. 어디가 틀렸을까요? R. 자,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요?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 투부정사가 주어죠? 예. 필링즈가 주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부정사 주어일 때 무슨 취급? 그래. 그러니까 여기 아가 아니라 이즈가 와야 되지. 이해돼 안 돼? 되죠? 어, 그 다음에 80번을 봐봐. 어? 대시라는 게 나왔어. 뒤에 볼게요. We are curious about others. 자, 선생님이 지금 밑줄 친 부분 요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선생님이. 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다. 자, 완태한테 물어볼게요. 이거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지금 해석한 거.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한다. 완전.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척 하다가 완전 불완전 찍었는데 틀렸어. 자. 다시 한번 괜찮아. 틀릴 수 있지만 자 봐봐. 어떤 대시나 왓 같은 거 위치 이런 거 뒤에 불안 나중에 관계되면서도 할 거야. 자, 지금 한번 그래도 생각해 봐. 불안전하다는 개념은 뭐야? 주어나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동사. 목적어. 주어나 목적어. 하여튼 명사가 없는 거라고. 자, 근데 그냥 봐봐. 주어는 궁금해 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야. 주어 동사 보어 다 끝났잖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뒤에 붙은 거니까. 완태 이거 완전한 거 이해돼 안 돼? 자, 그래. 그러면 예은아 이거 완전한 거래. 그러면 이 대수는 무슨 대시예요? 그래, 접속사 대시죠. 접속사 대. 그지? 뒤에가 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자, 그러면 민호 접속사 대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어. 이제 문장 완전한 문장. 그럼 요 부분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여기까지 친 부분.
접속사 대 다음에 주어 동사 완전한 문장 나오면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어? 자, 모를 수 있죠? 예. 자, 완태 알아야지. 어떻게 했죠? 접속사 대 주어 동사. 효민. 네. 어떻게? 몰라요. 준서. 이 거지 같은 새끼. 예은아 어떻게 했죠? 기억나? 그래. 주어가 자 저거나 해서 주어가 동사라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우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이 구문이 나중에 익숙해지는 거지. 이해돼? 자 그래서 이거 아까 이거 해석 어떻게 했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한다잖아. 그럼 이거 대까지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궁금해한다라는 것은 아 natural 자연스럽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자 지금 선생님 전체 해석해줬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are 왜? 자 이거 투부 정사도 무슨 취급? 자 이런 대절 명사절이라고 해요. 이런 것도 무슨 취급? 단수. 그러니까 are가 아니라 is로 바꿔야 돼. 자 이런 문제는 우리 친구들이 이 구조에 맞게 해석만 할 줄 알면은 그냥 맞추는 거야. 뭐 이건 암기할 필요도 없는 거야. 그죠? 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완전 잘 듣고 있어? 네. 약간 멍 때리는 것 같아. 얼마 안 남았어요. 82번까지 하고 간접 응용하고 끝낼 거야. 9시면 끝낼 거야. 집중하세요. 집중. 자 그다음에 81번. 자 선생님이 해석해 볼게 한번. 어디가 틀렸는지 보세요. 자 If you will succeed or not. 자 너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depend on 뜻 뭐였죠? 인제는 외워야지 이거 많이 나왔던 건데 방어하다 그건 defend offend offend가 뭐예요? 이거 왜 스펠링 좀 이상한 것 같아 아 F가 하나 더 offend는 공격하다 defend는 방어하다 알았어? 오호 우리 저기 뭐야 예은이가 있어서 좀 그렇지만 이 게이들한테 물어보잖아. 공격이야 방어야. 야 게이. I'm gay. 공격이야 방어야. 이렇게 물어보잖아. 공격 방어. 그래서 예은아 이런 거 듣고 까먹어. 이건 디펜드 이 새끼야. 디펜드. 디펜드 온 기억 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디펜드 온. 엄청 많이 나오는 거잖아.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저 기본 뜻이니까 알아야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줄게. 자 너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너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이거야. 자 지금 해석했어요. 어디가 틀린 것 같아요? 너가 성공할지 안 할지는 너의 의지에 달려 있다. 아 위를 빼야 돼요. 아, 자 역시 그럼 위는 같이 쓰면 안 돼요. 자 틀렸죠? 자 왜 그래? 효민이가 기억하는 거가 또 틀린 건 아니야. 자, 근데 봐봐. if에서 will 쓰지 않는 건 if가 해석이 어떻게 될 때예요? 만약 뭐뭐라면 이라고 해석될 때지 시간이나 조건부사절에서는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 효민이 지금 그거랑 착각을 하는 거고. 자, 여기서는 지금 if를 뜻을 해석 어떻게 했어요? 너가 성공할지 인지 아닌지를 해석했잖아. 이해돼 안 돼? 그죠? 그럴 때는 얘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will 쓸 수 있는 거야. 알지? 우선은 그거 그러니까 착각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좀 효민이가 잘 틀려준 거야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못하면 얘도 여기다 암기라고 적으면서요. 아니면 내신 이런 거 알지? 이건 이제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오는데 자 이 뭐뭐 인지하는지가 if 말고 또 다른 게 있잖아. whether 그래. 자 이렇게 오하나시 있을 때 그리고 주어 자리에서는 if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whether로 바꿔줘야 돼 저거. 그래서 이유는 주어 자리는 if x, if를 쓰지 않는단 말이야. 근데 이거는 수능에서 이제 안 나와. 그러니까 내신용이라고 저기다 저 번호에다 적어놔. 내신용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근데 신장은 이거 기출문제에서 나왔었던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 내신용이다 이거야. 수능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해돼요? 안 돼요?
효민이 알겠어 모르겠어 틀렸으니까 더 알아야 되지 그치? 자 그래서 요거 때문에 이거 두 개 때문에 우리가 간접 의문이라는 걸 보러, 보고 올 건데 자 이거 문법 프린트 있어요 여기 요 좀 넘기다 보면은 우리 방학 때 했던 문법 프린트 있어 한참 넘겨 한참 그래서 요거의 24페이지를 찾으세요 간접 의문이라고 한참 넘겨 한참 다 찾았어요? 자 그럼 이제 간접문 아 이거 다 적었어? 우리 친구들? 이거? 어. 간접문 뭔지 그리고 특히 민우는 잘 들어 예. 얘네들은 어쨌든 방학 동안에 이거 두 번 정도는 한 거야 기억은 안 날 수는 있지만 민우는 선생님하고는 지금 처음 하는 거니까 알겠어? 예. 저요? 민우 했었어요? 어? 선생님 뭐라고 그랬죠? 제가 가고 말하라고 아니 했었어요 괜찮아 자 볼게요 간접문이란 게 뭐냐면 네. 자 봐봐 What does he want? 뭐야 그는 무엇을 원하니? 라는 그냥 의문문이죠 네 근데 간접문은 이런 어떤 문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랑 합쳐진다고 생각하면 돼 Do you know? 너는 아니? 그는 무엇을 원하니? 이거야 얘가 이제 문장으로 합쳐질 때는 근데 얘는 앞에는 그대로 쓰면 되지만 얘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순이 변한대요 어순이 뭐냐면 의문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변한대. 자, 완태 여기 의문사 뭐야? What 주어는 he 동사는 want죠. 그죠? 근데 does가 있으니까 여기다 뭐 써줘야 돼? s 붙여줘야 되지, 그지? 이해돼요, 안 돼요? 예. 어, 이게 의 주어 동이잖아요. 알겠어? 예. 자, 해석해 볼까요? Do you know what he want? 민호에서 너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 자, 지금 의주동의 해석의 포인트는 뭐야? 무엇을 원하는 지. 그죠? 해서 아까 인지 아닌지 것처럼 이해돼? 네. 자, 그다음에 이번에 이거 볼게요. Please tell me 나에게 말해 줘. Who bought the pen? 누가 그 펜을 샀니? 이거죠. 자, 얘 앞에는 그냥 그 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자, 얘 민호 의문사 뭐예요? Who 주어 the pen 자, 아, 아니다. me 다시 한번 해서 누가 그 펜을 샀니? 예. 그지? 자, 예은아 네. 의문사 후고 주어가 뭐죠? 후 왜? 얘가 지금 가로 해석됐죠? 누가 펜을 그러니까 의문사가 뭐일 수도 있는 거야 주어 다른 사람도 기억나? 그러니까 의주 뭐예요? 동사 펜 오케이? 예 그래서 안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적으면서 들어 적으면서 같이 자기가 푼다 생각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전체로 해석하면 자 나에게 누가 그 펜을 샀는지를 말해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반에서 질문이 나와서 그런데 어? 선생님 이거 퀘스처 마크 붙이는 거예요? 안 붙이는 거예요? 자 얘는 의문문이야 그는 무엇을 원하니? 그지? 근데 예. 얘가 문장 속으로 들어갈 때는 얘는 그냥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의문문이 더 이상 아니야 그냥 캐스터 갖고 붙이면 안 돼. 근데 여기 왜 붙였어요? 자, 이거는 간접 의주동 때문에 붙인 게 아니라 Do you know? 앞에가 뭐야? 너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 이것 때문에 여기가 캐스터 붙이는 거고 여기는 누가 그 펜을 샀는지 나에게 말해줘. 그냥 몇 평형문이니까 여기 안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이 의주동 때문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 Do you know 때문에 붙이는 거야. 앞반에서 질문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알겠지? 네. 간접문은 의주동 그거야. 만약에 안 붙이면 틀려요. 요거는 안 붙이면 틀리죠. 앞에가 Do you know 일 때는. 아,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아, 근데 이번에 남한 거는 문법 문제, 문법 프린트가 따로 있었지만, 다른 학교 가보세요. 이렇게 이런 거 바꾸는 거 문제 나와요, 안 나와요? 미강, 신장,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건 중학교 때는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의주동 문제를 풀지. 알겠어? 예. 자, 그 다음에 이거 해석해 볼게요. 나는 몰라. 그는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있었니? 이거예요. 자, 그럼 바꿔볼게. I don't know는 그냥 적어도 되고. 자, 왕태 의문사 뭐예요? 그래. 자, 지금 얘는 How many books가 다 뭐예요? 의죠. 왜? 해석할 때 어떻게 했어? 얼마나 많은 책을 얘가 연결돼 있잖아. 알겠죠? 예. 그 다음에 주어는 뭐야? He 동사는 have인데 앞에 뭐 있어? Did. 그럼 뭐 써줘야 돼? Had to. Have의 과거. 아까 여기 once처럼. 여기도 만약에 여기 does가 아니라 did면 여기 뭐 써줘야 돼요? Wanted. ed 붙여줘야지. 이해돼? 여기까지? 예. 그래서 여기도 의주동 여기까지 이렇게 바꿔놓으세요. 그래서 나는 그가 얼마나 많은 책을 갖고 있었는지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 자, 여기까지는 그래서 의문사가 있는 의문일 때 이렇게 의주동의 어순을 쓴다 이거고. 됐어요? 다 적었어? 자, 이번에 제목이 뭐야?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지, 그치? 의문사가 없는 의문. 자, 이거 볼게. I don't know. Did he lock the door? 그는 문을 잠갔니? 언제 잠갔니? 어떻게 잠갔니? 이런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죠? 근데 우선 해석을 먼저 연결해볼까? 나는 그가 문을 잠갔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지 아닌지라는 말이 들어가지 해석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의문사가 없을 땐 if나 whether 주어 동사의 어순을 써준다. 인지 아닌지에 해당되는 접속사. 의문사가 있을 때 의주동. 기억나 안 나? 네. 자, 그리고 요거 방학 동안에도 들었던 친구들 진짜 들을 때마다 계속 집중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다 떠올라요. 여러 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니까 수업 집중해서 특히 그리고 또 학교 수업 좀 잘 듣고. 학교 수업, 학교 선생님들 출제위원이야. 있어? 그러니까 힌트 주는 거 이런 거 잘 잡아가야 니네가 공부하기가 편한 거야. 자, 그래서 얘 어떻게 돼요? I don't know 그대로 적어주면 되고 여기 뭐 써줘야 돼? if나 whether 적고 주어 뭐야? 동사는 락인데 디드 있네요. 그럼 뭐예요? 락 드 트 더 돌. 알겠지? 해주면 되죠. 여기도 바꿔놔. 자, 밑에 거 Please tell me 나한테 말해줘. Have you been to London? 자, 너는 런던에 가본 적 있어? 갔다 온 적 있어? 이거야. 그럼 얘도 똑같죠? 프리지템에 그대로 적어놓고 if나 whether 적고 주어 뭐예요? you 동사는 have been이지. Have been. 왜? have pp는 have가 조동사니까 have you ever been 뭐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원래 어순으로 바꿔준 거 have been 이렇게 해주면 돼. to London. 우리 친구들이 좀 욕심 부리고 기말고사 때 성적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딱 그것만 느끼면 돼. 아, 조금 더 해야지 점수를 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느끼면 돼요. 제발 열심히 합시다. 이제 그리고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욕심이 생겼었는데 선생님 근데 이번 시험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있어. 우리 친구들이 막 좀 안쓰럽고 이래서 암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이제 토요일에는 평일에 진도 나간 거에 맞춰서 토요일이나 이럴 때 좀 이렇게 암기 시험을 좀 보고 그럴 거야. 알겠어? 선생님 최종이라고 준 거. 알겠지? 그리고 나만은 만약에 이번에도 서술형 안 나온다고 하면 거의 그냥 문법 문제 위주로. 알겠죠? 알겠어? 그 단어랑 뜻, 그러니까 영어 단어 뜻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할 거야. 왜냐면 영어 단어 쓰는 것도 안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학교에 맞춰서 할 테니까 좀 열심히 하라 이거예요. 열심히 하라. 자, 여기까지 했어요? 적었어? 다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제목 봐봐. 의문사가 문장의 첫머리 오는 간접 의문이래. 자, 이건 이걸 먼저 보세요.
Do you know what does it want? 위에 있는 거야. 너는 아니, 그는 무엇을 원하니? 그래서 do you know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의주동 그냥 여기 바꾸면 끝이잖아. 위에 있는 거랑 똑같죠? 예. 자, 근데 밑에는 위에랑 아래의 차이는 위에는 no고 밑에는 think라는 것밖에 차이가 없어.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그럼 이것도 첫 번째 단계는 뭐냐? Do you think 그대로 적으면 돼. 의주동은 그대로 똑같겠죠? What he wants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거는 틀려요. 자, 왜냐면 앞에 요 동사가 여기 봐봐. Think, believe, suppose, imagine, get. 자, 이 say 빼고는 다 생각하다, 믿다, 가정하다, 상상하다, 추측하다 다 뭐랑 관련돼 있어? 단어가 생각하는 거랑 관련돼 있죠? 예. 자, 요런 동사들이 왔을 때는 의문사가 문장에 맨 앞으로 온대. 자, 그럼 여기 예은아, 요 문장은 틀리대. 그럼 요 문장을 맞게 하려면, 요 내용에 맞게 하면 뭐가 앞으로 가면 돼? 그래, 완만 가면 돼. 완, 의. 자, 그 다음에 do you think 적고 주어 동사 he wants 적으면 돼요. 그러니까 완만 앞으로 가면 되는 거야. 요렇게 해야 이게 맞는 문장이 돼요. 자, 뭔가 한 단계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시험에서, 아니 학교 내용에서 요 파트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돼요? 됐어요? 자, 이게 간접문, 의주동, if나 whether의 내용 전체 다야. 됐지? 예. 자, 그래서 아까 한 문제 안 풀고 왔으니까 다 적었으면 아까 82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82번 그럼 해볼게. 자, 82번 볼게요. 자, when did Neanderthals go extinct? 자, 언제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했는지는 이 학술지에서 토론된다 이거야. 완태. 어디가 틀렸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줄게요. 언제 얘네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했는지는 이 학술지에서 토론된다. 언제 네안데르탈인들이 멸종했는지는 이 학술지에서 토론된다. 언제 멸종했는지. 뭐예요? 자, 지금 해석하니까 어떻게 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제 뭐뭐 했는 지로 끝나잖아. 그럼 뭐야? 간접문 의주동. 자, 의 주어요 얘? 아니잖아. 주어 뭐 해야 돼? 얘 동사는 did 고우니까 얘 지우고 뭐로 바뀌어야 돼? 예은아, went로 바뀌어야지. 그래야 의주동이 되는 거지. 이렇게만 돼 있으면 did go 하면 언제 멸종했니가 되는 거잖아. 이해 잘 안 돼? 금방 했는데 완전 틀리면 어떻게 이해 잘 안 돼? 자, 고치고 보세요. 됐어? 선생님이 학교 프린트 복사한 거 다 줬죠? 아까 저거 모의고사 줬지 혜민이? 어? 네. 어, 스캔한 거. 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이 책 아직 덮지 말고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거 앞에 문제로부터 다시 한번 복습하세요. 5분 동안. 그리고 끝날 테니까 오늘.